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아유,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아유, 명절이 뭐 제대로 못 보냈죠. 네. 이재명 후보가 급상승하고 윤석열이 급하락해야 되는데 그래요. 이 민심이란 게 그런 방향으로는 가지만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과 또 고뇌가 있으시네요. 그래요. 우리의 명절은 3월 9일로 삼지요. 아, 예. 그럼요. 예. 뭐 저는 명절에도 이번에 내려가지 않고 방송하고 뭐 글 쓰고 했는데요. 아무튼 정권 교체 여론이 높은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까지도 어쨌든 문재인 정부나 여당이 실망스러운 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어저께 이재명 후보가 바로 쑥 이야기 들어가면요. 추경 14조 35조 이상으로 무조건 늘려야 된다. 그다음에 방역 수칙도 백신 3차까지 접종도 유도하고 그다음에 12시간 영업 제한 하자. 백신 3차 접종 제한 한에서는 굉장히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구체적인 조치들이 나오니까 반응이 엄청 좋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강점인 경제와 민생, 그다음에 세계와 미래, 청년, 서민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네. 실생활에 피부가 바로 와닿잖아요. 뭐 지난주에 KTX하고 SRT를 합쳐가지고 통합해가지고 철도요금도 10% 이상 인하하겠다. 네. 뭐 이런 공약들이 반응이 좋은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설 기간 동안 설 전에 이런 제안들이 들었으면 더 좋았을 뻔했어요. 네. 조금 아쉽긴 합니다. 그 소장님, 네. 우리 유병숙님이 홍남기 머리카락 뽑자. 홍남기 탄핵하라, 탄핵하라, 퇴출하라. 아, 열받아. 정말 국민이 열받아 죽겠습니다.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몰라. 예, 예,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민병덕 의원, 양희원 의원, 이탄희 의원이 오늘로 12일째 농성 중이고요. 그 추운 밖에서 담요 예, 덮고 지금 농성하고 맞습니다. 있어요. 어제 예. 저 지난주도 갔다 왔고요. 네. 그래서 현장에서 민생시민단체들 모시고 와서 기자회견도 하고 뭐 여러 유튜브 선생님들하고 생중계도 했는데요. 그분들이 청와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또 오늘 오후에도 가볼 생각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14조로는요. 홍남기 씨가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선거를 아예 망치게 하고 우리 국민들 더 죽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세작이라고 봅니다. 그쪽에. 예. 예. 그 320만 명한테 300만 원 주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 방송 들으신 분들 중에도 소상공인이나 경영기업종이나 아니면 일자리를 잃거나 아니면 임금이나 소득이 삭감된 프리랜서 특수급 노동자, 문화예술인, 그다음에 일반 직장이 굉장히 많아요. 줄 잡아보면 한 천만 명 중 안팎의 우리 국민들이 예를 들면 코로나19보다 지금 생활이 어려워지셨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건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저희도 유보를 했잖아요. 네. 당장 너무 힘든 사람도 있다고 하니까 많으시니까. 네. 그럼 그분들을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국세청이라든지 세금 관련 기록이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네. 자, 소상공인, 그다음에 중소기업, 그다음에 일반 직장인,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문화예술인까지 딱 해서 코로나19보다 지금 현재 매출액, 영업이익, 네. 올 소득 줄어든 사람 딱 나오거든요. 네네네. 천만 명 안팎이다. 그분들에게 300만 원이면 300만 원, 500만 원, 500만 원 딱 주고 힘내라. 이렇게 하면 될 일이잖아요. 네. 그러면 추경 14조는 어림이 없습니다. 네. 14조는 320만 명, 300만 원 주는 걸 그치고 소상공인 손실보증금 일부 증액한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딱 320만 명한테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실보상금은 90만 명을 주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방역정금 맞는 320만 명에 손실보상금 맞는 90만 명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거든요. 그거로 어떻게 이기가 극복이 되고 방역이 협조를 합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네. 그러면 최소 35조로 증액이 되면 최소한 인원도 한 두 배, 금액도 한 두 배까지 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예. 이거 반드시 관철시켜야 된다고 보고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께서 매일처럼 이분을 강조해줘야 된다. 그리고 정말 잘했다, 어저께. 저기, 예방접종 3회까지 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12시까지 영업시간을 보장하자. 네. 그러면 크게 오미크론 사태에도 크게 부담 안 되면서도 예방접종률도 올라가고 자영업자들도 완전히 한숨 쉴 수 있거든요. 네네네. 돌릴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실제로 제가 쭉 이야기 들어보고 SNS 반응도 보니까요. 네네. 이런 걸로 밀어붙이자. 네.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안 남아서 결단을 못 내린 모양인데 이번에 국회에서 진짜 사정없이 밀어붙여버리면 됩니다. 여야가 합의해도 자기는 증액을 반대한다. 야, 홍남기 네가 대통령이냐? 네가 왕이냐? 네가 국회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300명이라는 건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가 있는 거잖아요. 네. 비록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생에 관심 없고 엉뚱한 짓도 하지만 추경 증액에는 동의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도. 네. 네. 선거를 앞두고 있어서겠지만. 그럼 여야가 추경을 합의를, 증액을 합의하면, 아, 국가의, 국가적인 부담되지만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하는 게 도리잖아요. 네네. 네. 아니면 증액분 모두까지는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러면 될 일을. 안 된다? 살다. 아, 정말 제가 너무 분노가 치솟습니다만. 참, 문재인 대통령 체면 생각에서 그냥 참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선거에 도움 주려고 뭐 나서고 이럴 필요 없으시잖아요. 이건 아니 지금 없잖아요. 지금 저희의 요구는요. 네. 뭐 이재명을 위해서 뭐 선거 운동을 해달라 이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정권 교체를 좀 줄여달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예. 그 문재인 대통령께도 도움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권 교체론을 줄여주는 것까지도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진짜 천만 명 정도 안팎의 국민들 너무너무 힘들다니까요. 그렇죠? 네. 문재인 대통령께서 애민 사상이 뛰어나신 분인데 네. 홍남기한테 그걸 가로막혀서 그걸 실천 못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체면이나 대통령의 치적이나 막판에 홍남기한테 옴짝달싹 못해서 국민들의 온성을 받은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엄중히 경고드리고 호소드려봅니다. 감히. 네. 그래서 이런 말까지 그, 안 하시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신데 아니, 제가 문재인 하셨어요. 대통령 개인적으로도 좋아하고 인연도 있어서 웬만하면 참잖아요. 저희들은. 네네. 근데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지금 정말 2년 그리고 이 오미크론 갑자기 대유행되니까 또 그나마 6명 모임하려고 했던 분들도 그것도 취소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도 확진자나 밀접접촉자 접촉이 많은 거예요. 네. 나 못 간다. 못 간 김에 다음에 해보자. 이런 연락이 와요, 실제로. 네. 저도 신속 항원 검사를 2번 받았다니까요. 다 음성입니다만. 네.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께서 오미크론 대유행 때문에 더더욱 위축이 되어 있어요. 네. 경제활동이 더 축소되고 자영업자를 더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 같이 주사 3번 맞자. 네. 그리고 자영업자를 또 12시까지 영업 보장하자. 예. 그렇게 그다음에 요즘 이게 가능한 게요. 그다음에 조금 위험하잖아요. 몸에 증상이 있거나 자기가 밀접촉이 만났으면 저도 편의점에 가서도 하고 그다음에 영등포에 가서 줄 서서도 했거든요. 네. 그걸 선택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요. 둘 다 그리고 정확도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는요. 국민들께서 네. 신속 항원 검사가 있으니까 네. 자가진단 키트도 있고 네. 그리고 자가진단 키트와 신속 항원 검사 저는 다른 건지 알았더니 똑같은 거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방식도 예. 똑같고요. 저도 저 금요일날 해봤어요. 아 목요일날 해봤어요. 저도. 예. 예. 저도 불안해서 했거든요. 예.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니까 다른 분들 피 안 주려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임 주사 세 번 맞은 저도 모임 갈 때 조심하려고 그렇게 해보면서 가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네. 그래서 활동하고 12시까지 영업시간 보장해주고 추경은 14조가 아니라 최소 35조 이상으로 해서 네. 천만 명 안팎 전 국민 재난지원금 이재명 후보님 대통령 당선된 다음에 그때 편성하시는 걸로 하고 네. 일단은 천만 명 안팎이 제일 정말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익하고 소득이 줄어든 분들한테만 네. 먼저 네. 지금 이대로 가면 320만 명 하면요. 그 택시기사님들 있잖아요. 회사 택시기사님들. 네. 대리기사님들. 네. 전세버스 기사님들. 네. 그다음에 분명히 실업자가 되신 분들 코로나19 때문에. 근데 실업급여 받는 기간도 끝난 분들. 문화예술인, 프리랜서, 특수고용 노동자. 그다음에 뭐 공연, 전시. 이분들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방역정금. 네. 분명히 경영이 업종인데. 그다음에 영업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업종들한테 물건 공급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네, 네. 안주든 뭐 각종 소모품이든 예. 이분들도 다 한 푼도 못 받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요. 네. 320만 명은 딱 영업금지하고 영업시간 제한 업종 그다음에 경영이익 업종만 딱 포함되는 겁니다. 그거 방역지원금은 320만.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90만 명은 폭이 더 좁습니다. 영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 제한, 시설 제한. 네. 이거 당한 사람들만. 네. 경영이익업종 다 빠져요.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다 빠집니다. 회사 택시기사들도 빠져요. 전세버스도 빠지고. 네. 네. 강력히 이번 주에 이 운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런 노력에 결실이 있기를 바라면서. 예. 그 연예인들 특히 뜻 있는 예. 연예인들의 잇따른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참.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뭐 그렇습니다 사실. 예, 죄송한 예. 마음이 드는 게 예. 양준혁 선수도 응원해 주시려고 했는데 언론에 보도가 크게 나가니까 예.
그 어린이 야구재단하고 여기저기 홍보도에서도 하는 데서 어필도 들어오시고 그러니까 네, 예. 내가 정식으로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재명 후보한테 늘 고마운 마음을 가졌다. 이런 입장으로 우회적으로 응원해 주셨잖아요. 네, 네. 그 정도로 연예인들이 나서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중의 인기를 얻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을 지지하는 한 3, 40%가 있잖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한 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눈치가 보이고 기획사, 무슨 재단, 홍보대에서 다 문제제기를 하는 거. 심지어 계약서에 아예 그런 활동을 못하기도 써져 있어요. 아하, 확인해 보니까. 그렇죠. 예, 예. 손해배상을 예. 물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심지어. 그렇죠. 광고 모델이라든지 맞아요. 예. 유료로 왔는데 정치적인 말을 해갖고 뭐 무리를 일으킨다든지 뭐 그러면 안 된다고 써져 있는. 근데 그래서 양준성 선수님도 귀한 뜻을 주셨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철회하신 건데 마지막까지 그래도 우회적으로 응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절대 그분한테 서운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그 작업을 했으니까 네. 잘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영화배우 탤런트 김희성님 그다음에 신하이의 신대철 네. 뮤지션 예. 그다음에 정말 요즘에 인기 많은 박혁곤 배우 그다음에 구마적 이원종 배우 이런 분들이 아예 커밍아웃으로 정말 이대로 윤석열이가 되면 안 된다. 네. 이재명 후보가 제일 낫지 않느냐. 경제든 민생이든 국정운영 능력이든 예. 커밍아웃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화제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더 기쁜 소식은요. 네. 여기저기서 이제 제가 그 실무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이재명과 함께하는 연예인들, 이재명과 함께하는 셀럽들, 가칭 이런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네. 지금 각계 인사들, 그다음에 배우님들, 뭐 가수님들 연락을 취하고 있는데요. 네. 여기저기서 연락이 옵니다. 뭐 첫눈이 온다고요. 사랑하기에 사랑의 대화. 아유, 이정석 가수님도 이정석 가수님은 예전에 또 저 우리 촛불집회 때 오셨잖아요. 그 시민들한테. 그 예. 핫팩을 나눠주신 고마운 그러니까요. 분이세요. 예. 그분이 또 페이스북에 공개 지지선을 하셨거든요. 네. 그분들 포함해서 뭐 여러 가수님들 뭐 지금 발로 뛰고 있는 리아 가수님도 계시고요. 네. 아예 명쾌통쾌쇼에 나오신 유명한 작곡가 윤일상님도 계시고. 아이고 그렇죠. 그분이 저 아이빌리브 만드신 분 아닙니까? 아유 뭐 너무나 많은 예. 뭐 김영석 작곡가님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분들이 훌륭한 지금 분들입니다. 예. 이제 이름을 올리는 것까지는 못 아는 분도 있지만 예. 실제로 막 직간접적으로 저한테 함께 하고 싶다라고 연락 주시고요. 저희들한테 이름을 올리는 분만 지금 한 100여 명이 넘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래요. 이건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재명 후보 문화 이재명 후보 문화예술 멘토단이 출범합니다. 네. 거기에 이제 셀럽 연예인들이 많이 참석하시고요. 거기 그 이제 오프라인 행사고. 네.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까지 그 유명한 연예인들이랑 셀럽 분들 지지선언 동참하신 분들. 그렇죠. 명단 취합해서 예. 제가 발표할 예정인데. 예.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2030 배우들이나 가수분들은 기획사에 대부분 묶여 있으니까 아유, 기대도 안 합니다 사실. 예, 그건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마음만으로 이렇게 응원해 주셔도 너무너무 예, 감사할 예. 거예요. 예. 방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명계남, 서승만, 오정열, 강성범, 박혁곤, 이혼종, 윤일상, 그리고 뭐 이정석, 그다음에 이제 아까 신대철, 김희성 배우 이렇게 쭉 했었잖아요. 네. 여러 국가들 그분들 포함하여 플러스 알파로 예, 한 100여 명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조금 더 들어오면요. 한 15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이고 참 예, 고맙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예, 다들 한 마음 안 뜨신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비교하는 글을 만들었는데 네. 거기 보면 윤석열은 과거로 윤석열은 일대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연예인들이 그걸 제일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라든지 대중문화를 먹고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사회가 오히려 미래로 세계로 나아가자 너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인권, 더 많은 복지로 그런 사람들이 또 문화 예술도 향유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그런 걸 하고 싶어도 못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1번 이재명, 2번 윤석열 비교한 글 하나 만들었는데 한번 제가 한번 불러보고 싶어요. 네, 그러시죠. 김영민 PD님들하고 애청자들께 제가 지난주에 서울의 소리 가서 잠깐 했는데 인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예. 제가 업데이트를 했어요. 예, 예, 예. 한번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예. 1번은 이재명 후보고 2번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예. 자, 1번은 경제, 2번은 경박, 예. 1번은 민생, 2번은 무능, 1번은 실력, 2번은 실언, 네. 1번은 휴머니즘, 2번은 샤머니즘, 1번은 실적, 예. 2번은 부적, 예. 1번은 신뢰, 2번은 미신, 예.
1번은 평화번영, 2번은 전쟁폭망, 1번은 유능, 2번은 무식, 네. 1번은 상식, 2번은 무당, 네. 1번은 비범, 2번은 비선, 예. 1번은 비상, 2번은 비위, 1번은 미래로, 2번은 과거로, 1번은 세계로, 2번은 일배로, 네. 1번은 투기건절, 2번은 투기조장. 예. 1번은 서민 중심, 2번은 부자 중심. 1번은 노동 존중, 2번은 살인적 노동. 네. 1번은 임금 인상, 2번은 임금 삭감. 1번은 소상공인, 2번은 재벌 편향. 네. 1번은 술술, 2번은 술판. 1번은 방역 최선, 2번은 방역 위반. 네. 1번은 추경 증액, 2번은 추경 깽판. 35조 제안에서 만나자니까. 네. 50조, 100조 이야기했던 자들이. 예. 냅뺐잖아요. 예. 정부 여당이 합의해서 와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펼치면서 아니 이미 정부가 당정협의를 통해서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요구한 걸 어기고 그냥 14조를 제출했잖아요. 국회에. 네네네. 그러면 이건 지금부터는 국회의 시간이고 여야 후보의 시간이거든요. 네. 당장 만나서 35조 증액을 같이 요구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조그만 추경액이 통과 제출되고 통과되면 결국 소상공인 그다음에 경영협종 그다음에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니까 그걸 즐기려고 협조를 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네네네. 아주 얄팍하고 비열하고 무책임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무능하고 무식하고 무당 산무 그다음에 비선 산무일비 제가 이 말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예. 예. 무능 무식 무당 그다음에 비선까지 산무일비를 넘어서. 예. 아주 무례하고 아주 무책임하고 그래서 무례한이에요 이놈들이. 최소한 50조 100조 이야기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공을 국민의힘에 드릴 테니 만나자 그랬잖아요. 네. 그건 긴급히 만나면 되잖아요. 정의당하고 국민의당에서도 오케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8일날 기자협회 토론도 거부하는 거 보면 아이고. 만나서 생산적인 논의되거나 토론하는 걸 싫어하는 거죠. 왜? 맞습니다. 예. 산무일비의 지배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8일 날도 뭔가 날이 안 좋다고 생각했나 보죠. 그래서 건강 때문이란 거짓말까지 했는데 그날 술 퍼먹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번은 예. 1번 이재명 후보는 일을 술술 해내고 2번 윤석열 후보는 늘 술판 벌이고 있다. 네. 이렇게 비교해 본 겁니다. 예. 아, 우리 김용민 PD님이 웃으시니 제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아, 저도 행복해집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뭔가 내가 생각하고 예. 있는 게 옳구나라는 그 예. 체계화되니까 말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소장님. 예. 예, 예. 예. 저희가 이번 주에 그 김건희 녹취록을 통해서 드러난 심각한 문제점. 네. 그 불법 비리가 굉장히 많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 이번 주 중에 고발하고 다음 주에 또 설명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윤석열과 대장동 김만배 관계 곽상도 하나은행까지 관계 그 부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만배 녹취록 나온 그분은 윤석열이 확실해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안진걸 소장님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